23봉지의 기록이 오늘 드디어 깨졌습니다. 백남향이어서 그런가? 그럴수록 내 백이거든. 안녕하세요 여러분, 휴업입니다. 제가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언제까지 라면을 먹을 수 있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준비할 라면은 바로 너무 핫한 백라면. 네,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구하기 너무 힘들었고 너무나 열풍이라서 저희 팀원들이 엄청 돌아다니면서 진짜 다양한 토핑들도 넣으면서 어떤 게 제일 맛있는지도 한번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오, 이쁘다. 오, 살짝 매콤한데, 냄새가? 자, 이제, 개봉박두.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이거 면에도 되게 신경 쓰신 건가? 면발이 되게 쫄깃쫄깃한데? 맛있는데? 그렇게 생각보다 안 매운데요? 진짜 맛있다. 칼칼하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 아, 근데 이게 건더기가 맞네, 라면에.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칼칼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라면 이즈 번들. 아, 진짜 대박이다. 얼굴 엄청 진해? 건더기는 미역도 있네? 미역, 대파, 뭐 고춧가루, 그리고 이렇게 계란. 이렇게 계란찜 같은 계란. 벌써 다 먹었어? 잘 물 죽어요! 이렇게. 두 번째 라면은 순두부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순두부 토해볼게요. 이게 1순두부야, 뭐야? 살짝 국물에 스며들 수 있게. 이렇게. 살짝 으깨도 맛있을 것 같은데, 국물에? 이런 식으로 순두부찌개처럼. 아, 확실히 중화된다. 확실히 부드럽다.
그래도 한번 그렇게 먹어봅시다. 떠먹어. 옛날에 술 먹을 때 친구들이 냉면 시켜서 냉면 이렇게 자기자기 자른 다음에 숟가락으로 그냥 떠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밥 마냥. 매우 좋다. 순두부찌개 같아. 순두부는 진짜 꿀떡꿀떡 넘어가. 순두부는 어떻게 만드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말캉말캉하게 만든 거지, 두부를? 신기하네. 순두부도 클리어. 이 물 바꿔주세요. 자, 이번에 세 번째 타임은 제가 좋아하는 떡라면. 어저께도 집 앞에 운동 갔다가 오는데 김밥 나라라고 있더라고. 김밥 중국 같은 떡라면이랑 제육덮밥이랑 시켰어 처음에. 근데 라면을 먹으니까 김밥이 땡기는 거지. 일반 김밥을 추가시켰는데 이모가 아니 밥이 모자라? 그냥 그러면 제육덮밥 밥을 더 줄게 이렇게 하니까 아니요 저 김밥이 먹고 싶어서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다 먹었는데 라면 국물이 남은 거예요. 이모가 바로 저를 파악해서 그런지 밥 말아줄까? 한 공기 이상을 말아주신 거야. 아 너무 웃겼어. 왜 그렇게 잘 먹어? 또 인내의 시간. 한번 뒤집을게. 아 떡라면에 원래 계란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 맞는 거 하지 않았어? 그냥 말이 하나씩 호주 한 점만 하자. 이게 한 점만 진짜 먹습니까? 대봉박두 계란떡 라면. 그래 라면은 이 비주얼이 난 제일 최고인 것 같아. 지금 15개째요? 네.
아 맛있다. 난 떡 계란라면이 제일 좋아요. 이거 그냥 오리지널 무슨 라면이랑 비슷한 줄 알아? 신라면? 아니? 반성? 아니? 어, 나 그럼 맞춰봐도 돼? 응. 때만 주시면 내가 맞출게. 100만원 빵 할래? 그건 너무 커. 5만원? 알았어. 5만원? 그래. 돈으로 하지 말고 커피 쏘기예요, 커피 쏘기. 그래, 여기 다 쏘기. 응. 커피. 야, 네 커피나 5만원이나 음료값이 더 나오겠다. 세 번의 기회를 달라고 하시네. 다섯 번도 줄게. 열 번도 줄 수 있어. 절대 못 맞춰. 시중에 없는 라면 진짜 맛있는데? 와, 나 커피 뭐 마실래? 나 패스도 있어요. 한 번, 세 번, 세 번 한 번만 질러봐요. 그러니까 잠깐만. 둥지라면. 둥지라면이 뭐야? 그래, 반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둥지냉면 아니야? 둥지냉면. 아, 모르겠다. 저 국물 교체해 주세요. 멈춰야 돼요. 아니, 아니. 아, 이제 대충 양 알겠어. 큰일 났네. 라면 부족. 라면 부족. 제가 좋아하는 계란 넣은 라면으로 끓여볼게요. 뭐야, 25개 싹 깔릴 것 같은데? 국물 안 먹었잖아. 백라면이어서 그런 건가? 그럴수록 내 백이거든. 이거 깼어요. 이거 한번 해주고. 나 이거. 6개. 계란 더 줄까요? 네, 저기 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계란라면.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겠지? 야, 모르지? 와. 솔직히 김치 찾으시는 분 있죠? 오빠, 저기 냉장고에. 김치를 기다리셨던 분들, 드디어 김치가 나왔습니다.
이 김치는 덜 익은 김치라 맛있네요. 상관없어 이제 이미 이건 유덕이야. 그냥 그 페인팅 아트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런 것 같아. 커스텀할 때. 신발 그런 거 해보고 싶다. 신발 라면 국물로 커스텀하기. 라면은 진짜. 신이 내리는 음식 같아요. 오늘 이거 끝나면 라면의 유래 좀 공부해야지. 왜 면은 꼬불꼬불하며 어디서 제일 먼저 나왔으며. 유튜브에 나오겠죠? 뭐와? 배달. 아.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 아주 까먹고 있었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고? 응. 재수 없어. 뭐부터 따져? 어떡하려? 응. 나 내놓고. 잘 마실게요. 물 교체해 주세요. 오, 이거 뭐 진짜 약간 물쇼였다. 아, 라면 먹는 것보다 라면 까는 게 더 힘들어. 10개 먹었네. 혹시 마무리는 다시 오리지널로. 튜닝의 마지막은 순정?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아,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순정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코요태의 순정. BGM 깔아주세요. 나 사실 오리지널은 딱 칼칼하면 입을 친다. 어느 날 갑자기 민이도 이제 라면 냄새에 익숙해졌나 봐. 아와. 강아지 중에서는 라면을 제일 많이 맡아보는 강아지 아닐까? 인정. 우리 꿈에서 민이 차에 깔리는 꿈 같은데. 갑자기 피카츄를 보냈어. 피카피. 내가 아 이랬는데 피카츄 이렇게 내 발로 이렇게 있었어.
무슨 꿈이야 그게. 영상 올라가면 지오빠가 또 뭐라 하겠니? 야, 너 스물다섯 봉지 먹었더라? 옆에서 정말 봐. 아? 스물다섯 봉지야? 옆에서 하니까 어머머머머머 어쩌여 스물다섯 봉지를 먹었다고? 딱 봐, 이제 마지막 한 봉지. 네, 여러분! 제가 약 2시간 동안 25봉지를 기록하면서 23봉지의 기록이 오늘 드디어 깨졌습니다. 라면만 먹은 게 아니라 다양한 토핑까지 먹어가지고 조금 더 포만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백라면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잘 들어갔던 것 같고 건더기도 풍부하고 되게 얼큰해서 물리지 않고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 진짜 라면은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에 맛있는 먹방으로 또 만나요. 안녕.